상태. 그래. 자, 영어는 두 가지에 집착한다. 순서. 얘들아. 이거 응. 하나 더 갈게, 얘들아. 순서에 집착한다는 건 영어의 기본적인 순서는 요거다. 누가 뭐 한다, 즉 명사가 동사한다가 영어의 기본적인 순서다. 이거 대답은 드릴게 잘하는데 영작하라 그러면 맨날 주어랑 동사랑 어디서 빼먹고서 뭐 하는지 아유. 모르겠어요. 그치? 그 다음? S에 집착한다. 자, S는 명사에 S 넣을 거야 말 거야 아니면 동사에 S 넣을 거야 말 거야. 왜냐면 얘들아 이게 똑같은 S인데 얘들아 명사에 S가 들어가는 거랑 동사에 S가 들어가는 게 문법은 완전 달라. 그치? 명사에 S 들어가는 건 뭐예요? 이게 명사가 두 개? 이상이라는 건데 동사에 S가 들어가는 건 앞에 있는 명사가 뭐라는 거야? 한 명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그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걸 이걸 지금 하려면 너희들이 그래서 또 한번 뭐가 명사고 뭐가 동사인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제목부터 갈게요. 일단 너무 극명하게 가운데서 동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어가 뭐예요? Nothing. S 아니잖아. 그치? 일단 기본적으로 명사에 S가 없다면 단수인 걸로 보시면 돼요. 다 그렇진 않지만. 오케이? 자, 그러면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법 중에 하나가 그쵸? 자, 영어에는 일단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뭐?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 조동사는 일단 보조니까 빼고요. 그쵸? 메인 동사 두 개는 얘네 두 개인데 일반 동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다? 바로 S를 붙일 거야? 말 거야? 이거다. 오케이. 자, 동사에 S 붙일 거야 말 거야에서 기본은 누구다? 앞에 있는 명사, 즉 우리가 주어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만 기억해, 얘들아. 선생님, N은 뭐고 S는 뭐야? 그치? 똑같은 건데. N은 뭐고, 어떨 때는 선생님이 N이라고 쓰고 어떨 때는 S라고 쓰고 이러잖아요. 그쵸? 쉽게 말하면 이거야, 얘들아. N은 선생님이라는 명사 자체를 얘기하고요. 이 명사가 동사 앞쪽으로 들어가서 선생님이, 선생님은 하면서 은는 이가로 해석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주어 S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똑같으면서도 아닌 거죠. 오케이? 명사라는, 또 말합니다. 명사라는 품사는요, 여러분. 생재료예요. 아직 음식을 만들기 전, 아직 문장을 만들기 전에 재료예요. 근데 얘가 주어가 되잖아. 너희들 주어, 서술, 목적, 이런 거 하잖아요. 어가 됐다라는 건 얘를 가지고 지금 명사라는 재료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었단 얘기야. 잘 기억해. 명사라는 품사 재료를 가지고 은는이 가를 붙여서 즉 동사 앞에 넣어서 문장을 만들었어. 그럼 걔가 주어가 되는 거야. 그럼 목적어는 뭐예요? 명사라는 품사가 문장 안에 들어가서 을을 에게 이렇게 해석되면 얘가 오 해가지고 오브젝트, 목적어가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기억할 거야, 얘들아. 내가 항상 말하지만 나한테만 배우면 이런 거 다 필요 없지만 학교에서 다른 선생님한테 배우고 앞으로도 계속 배울 때 나오는 말들은 너희들이 이해를 해두는 게 좋다. 오케이? 저 품사는 그냥 생재료를 얘기하고요. 여기서 어라고 말하는 거는 얘를 뭘로 만들었다? 문장으로 이미 만들었다. 그래서 그 문장에 어디에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저번에 선생님이 말한 게 이 부분도 얘들아 정확히는 동사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사실은 안 돼요. 주어잖아. 그럼 문장이 됐으면 이것도 동사가 아니라 무슨 어야다. 여기는 서술. 정확히 가면 서술어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서술어는 거의 맨날 동사니까 다로 끝나는 말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주어 서술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어 동사라고 말하기 시작한 게 굳어져 버렸어. 사실은 안 맞는 말이지. 주어는 문장이 됐다는 얘기고요. 명사가. 동사는 그냥 생재료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순서를 기억하면서 순서를 기억할 때 너희들이 얘들아 당연히 품사도 그래서 알아야 되고 어라는 표현도 기억을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nothing은 얘들아, 자 동사에 s 붙일 거야 말 거야의 핵심은 그래서 뭐라고요? 앞에 있는 명사의 개수다. 우리가 3인칭 단수라고 하는 거 편하게 할게요. he나 she나 is로 받을 수 있는 게 다 3인칭 단수예요. nothing이라는 건 is로 받을 수 있지, 그거. 오케이?
everything은 everything도 is로 받을 수 있다. all things는 안 되지만. 그렇죠? 오케이. 자, things 아닌 거야. 지금 이거 is로 받을 수 있네. 그러니까 3인칭 단수라는 말에 너무 얘들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he, she, it 셋 중에로 바꿀 수 있어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동사에 s가 들어간 거 놓치지 말자. 여기서 하나 더 너희들 기억하세요, 여러분. 동사 s 들어가는 거 여기까지 이렇게 다 했는데 얘들아 과거형 나올 때 s 신경 써? 어, 신경 쓰지 마세요. 동사에 s 넣을 거야 말 거야는 무조건 일반 동사가 모일 때 현재형일 때만 신경 쓰면 돼요. 오케이? 과거형은 이걸 신경 쓰 s를 신경 쓸 게 아니라 과거형 4개 중에 뭐 할 거야? 이걸 신경 써야 되는 거. 이해됐어? 이해됐어? 자, 배럴 갑니다. 배럴을 하면 얘들아 우린 뭘 해야 되지? 형용사의 3단 변화. 굿. 배럴. 베스트. 좋은? 더 좋은? 제일 최고로 좋은. 그쵸? 반대말. bad. worst. 나쁜? 더 나쁜? 최악의. 그래서 이 사람 노래 다른 거 중에서 at my worst 했었죠. 오케이?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at my worst. 최악의 순간에도 내 옆에 있어줄 사람을 원해. 막 저번 했었잖아. 자, 여기서 갑니다. better. 더 좋은 감정으로 느껴지는 건 nothing. 없어. 이러는 거죠. nothing을 얘들아, nothing이 주언데도 얘들아, 지금 주언데도 not이라는 표현은 지금 동사랑 연결돼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not으로 가는 거야. 더 좋은 감정, 더 좋게 느껴지는 건 없어. 자연스럽게 얘들아. 숨어있는 건 이거겠죠. 너보다. 그쵸. 너보다 더 좋은 건 없어. 오케이? 사랑 노래예요. 우 했고요. 어 월드 안 하는 이유는요? 왜 여기서 더 월드지? 우리가 사는.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치? 오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전 세계. 그쵸? 오케이? 자, 우리 지구라는 이 세상이 원래는 얘들아 요건 어차피 똑같은 뜻인데 존재하다도 선생님이 기억하게 해주고 싶어서 세 개를 넣었어요. 세 개 중에 뭐예요? 세 개 중에 뭐예요? 뒤에 거랑 얘들아 이거 봐. 선생님이 여기서 물어본 게 이거야. 여기서 너희들이 세 개 중에 고르려면 비의 동사의 핵심은 뒤에 걸 가봐야 돼. 얘는 혼자 처리를 못해. 그래서 선생님이 비의 동사는 뒤에가 비어있으면 안 돼요라고 옛날에는 가르쳤었거든. 그 비의 동사는 절대 혼자 해석이 안 돼요. 얘를 해석을 하려면 뒤에 것까지 가서 같이 와야 돼요. 한 5, 6년 전에 이렇게 가르쳐줘서 비의 동사는 절대 혼자 끊지 말고 뒤에 것까지 가세요라고 했는데 안 하더라고. 안 하더라고. 그렇게 안 하더라고. 그래서 아예 나는 이번에는 그냥 끊어버렸어. 지금 가르치는 거 너희들한테.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여기 맨날 비의 동사 뜻하다 보면 이런 게 있잖아. 뭐뭐이다. 어디 어디에? 있다. 이 물결이 있죠. 이 물결에 해당하는 걸 먼저 해석을 해야지만 비의 동사가 처리가 되는 거야. 어, 그게 핵심인 거야, 비의 동사는. 오케이? 근데 그 물결부터 처리해라고 하면 비의 동사를 아예 버려버리더라고, 너희들이. 그래서 그냥 아예 이다를 그거다라고 외워버리라고 가르쳐줬고요. 그쵸? 이다를 존재하다라고 그냥 외워버려. 그러면 전 세계가 그거다. 나는 나의, 나를, 나의 것. 어울리는 거 고른 거야. 명사밖에 없어요. 그쵸? 오케이? 전 세계가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그래도 그치? 벗이잖아요. 그쵸? 그래도 부족해. 이거지. 그래도 부족해. 나는 너를 원해. 즉 그래도 나는 네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러는 거지. 이 전 세계가 다 나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쵸? 나는 너를 원해. 그럼 지금 얘들아 여기서 내가 맨날 말하지. 벗이 가지고 있는 큰 핵심이 뭐냐면 전 세계가 내 것인 건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너만 있으면 돼의 느낌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벗의 앞뒤가 되게 중요한 거야, 얘들아. 앞에서 아무리 중요하고 멋있는 말이 나왔어도 벗이 나오는 순간 얘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부터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모의고사 풀 때 그 부분부터 긴장해서 읽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앞에 나왔던 멋있는 말 다 버려. 그 부분부터 읽어라는 거야.
다 해석됐는데 주제를 못 찾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이걸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오케이? 여기 전 세계가 내 것이야. 여기에 집착하고 있는 거야. 그치? 와, 쌤 얘 부자인가 봐요. 주제가 그렇게 되는 거야, 얘한테는. 얘 머릿속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중요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나는 감아요. 눈을 또 말합니다. 이런 거 있으면 두 눈을 하면 되죠. 오케이? 나는 두 눈을 감아요. 두 눈을 감으면 데자뷰가 뭐죠? 같은, 근데 데자뷰의 정확한 건 얘들아. 어, 그 일이 있었던 건 아닌 게 더 맞아. 어, 그 일이 정말로 있었다면 이게 데자뷰가 아니라 메모리겠죠. 기억이겠죠. 기억이고 추억인데 데자뷰는 어떤 거냐면 어,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나 이거 되게 익숙한 장면이야 이러는 거지. 근데 이게 내가 진짜 실제로 해서 나한테 익숙한 건지 그냥 꿈에서 본 건지 아니면 어디 막 이런 영화 같은 데서 봐서 익숙한 건지는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오케이? 자, 뭔가 익숙한 것 같은 그 장면이 help, 도와준 me, 다. 여기 정확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is가 있어야 돼.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데자뷰는 지금 is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쵸? 문법상 있어야 되지만 이게 노래라서 조금 생략이 됐습니다. 오케이? 자, 데자뷰가 도와줘요. 어, 이거 뭐지 얘들아? 영어가 좋아하는 순서 중에 하나 나왔다. 그치? 명사가 동사입니다. 명사가 동사하는 것을. 핵심. 명사가 할 때 이 부분에는 뭐가 들어가요? I, he, she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원래 알고 있는 명사 표현이 들어가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작은 s로 표현한 건 얘들아 분명히 명사처럼 주어처럼 해석이 되는데 여긴 뭐가 들어가요? me, him, her, them, us 이런 식으로. you는 뺐어. 어차피 똑같아서. 오케이? 요게 지금 선생님이 작은 s 하는 포인트다. 오케이. 그리고 동사는 그냥 내가 집어넣으면 돼. 현재형, 과거형에서 집어넣으면 돼. S 넣을까 말까. 그쵸? 집어넣으면 돼. 근데 여기가 두 번째 동사인 이유는 뭐예요? 메인 동사에 맞춰서 동사 원형 할 거야? to 할 거야? ing 할 거야? 를 자꾸 물어본다. 오케이. 그리고 동사처럼 해석이 되지도 않고요. 오케이. 그래서 SV, SV 하지만 여기가 작은 s이고 작은 v예요의 핵심이 뭔지 문법적으로도 잘 봐주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그 구조로 걔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데자뷰가 도와준 다 내가죠. 아무리 봐도 나를이라고 적혀있는데, 그쵸? 이 구조에서 작은 s는 내가, 은는이, 가는 무조건 얘들아 목적격을 쓴다. 오케이? 내가 뭐하는 것을? 깨닫는? 버실. 깨닫는 버실. 2로 가면 이거 1번이야. 근데 왜 이거 됐어? 헬프가 동사 원형이나 2를 원하거든. 두 번째 동사에서. 오케이. 영어가 순서에 집착한다는 게 이런 글의 구조도 집착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데자뷰가 도와줘 내가 깨닫도록. 이거 무슨 말이야, 얘들아? 데자뷰가 도와줘 내가 깨닫도록.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아, 이런 일이 있었나? 라는 데자뷰가 자꾸 머릿속에서 떠올라. 이러는 거지. 아, 이 상황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 내가 얘 좋아하나? 그치? 제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예뻐 보이던 상황이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나를 보면서 막 이렇게 아름답게 웃었던 상황이 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realize, 깨닫는 거죠. 아, 내가 걔 좋아하나? 이게 딱 그 부분이지, 얘들아. 자꾸만 떠오르는 어떤 데자뷰, 어떤 장면이 있는데, 그쵸? 그 장면이 내가 깨닫는 것을 도와줘. 자, 여기 숨어있는 것도 한번 갑니다. 뭐예요? 지선이 왜 졸려? 뭐라는 것을 깨달아요? 내가 옳다는 것을, 로 보이죠? 그쵸? 내가 옳다는 것을, 로 보이죠? 지금 여기서 right가 뜻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의 right는 너희들 right now 할 때의 right예요. 아, 비동사는 어. 지금 당장 하나 더 지금
바로 곧바로 이거지. 왜 바로예요, 선생님? Right where 이 하나예요. 여기 됐어? 여기 됐어? 바로 그곳 이러는 거야. Where이 장소잖아요. 오케이? 바로 그곳. 그러면 지금 현수가 말한 것처럼 여기서 비동사의 뜻은 바로 그곳에? 그렇죠. 있다, 존재한다죠. 오케이? 오케이? 자, 대사규가 도와줘. 내가 깨닫도록. 내가 바로 그곳에 있다는 것을. 자, where 갑니다. where 1번 뜻. 이거 보여줘야 돼? 어디서. 이제 얘들아 생각해봐. where 1번 뜻. 어디, 어디서, 뭐 어디로 이러는 거고요. 이번엔? 동사는? 등사하는 했다. 합칠게요. 어디서 동사하는지. 그렇지. 동사는 했던 얘를 어떻게 하면 합치면 어디서 동사하는 지. 동사는 곧. 세환이만 대답 안 했어. 세환이 죽을라 그래요. 어. 죽을 것 같아. 외월 3번 갈게요. 어디서? 어디서 내가 해야 하는 지. 문을 거기 뒤에 살짝 열어줄래? 여기가 지금 살짝 더울 수, 더워서 열어주자. 세연이 이때다 싶어 갖고 지금 열고 있어. 안 열리는데요? 그걸 눌러야 돼. 수줍에 봐봐. 나 두 손으로 이렇게. 그만. 자, 그럼 여기서의 비도 뭐예요? 존재하다. 이런 말 안 해도 되지, 얘들아? 슈드? 슈드는 무슨 뜻이야? 해야 한다. 있다. 있어야만 한다. 자, 왜 읽을게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만 하는지. 하나 더. 내가 있어야만 하는? 이게 더 맞지, 여기서는. 그쵸? 오케이,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얘들아. 문법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보면은 얘들아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어. 다시. 자, 데자뷰가 나를 도와줘. 그치? 데자뷰가 내가 깨닫도록 도와줘. 뭐라는 것을? 내가 지금 바로 그곳에 있다는 것을.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내가 있어야만 하는 그곳. 이해돼요? 이해돼요? 아, 나는 내가 있어야만 하는 그곳에 똑바로 있구나. 즉, 그곳이 어딜까요? 네 옆이겠지. 앞이. 앞도 괜찮아. 그래. 앞도 나쁘지 않아.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되지. 좋다, 좋다. 어. 내가 네 곁에 있어. 네 곁이 내가 있어야만 하는 곳이라는 거. 그쵸? 그걸 깨닫게 해. 네. 색깔이 잘 안 보여서. 자, 나는 원해 누구를? 너를 뭐 뭐 이상으로? 딱 하루? 삼상 이상으로. 딱 하룻밤 이상으로. 여기 지금 얘들아 오타가 난 거거든. 더를 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놓쳤어. 자, 더 나이트 하면 얘들아 되게 특별한 그날 밤이잖아요. 근데 여기선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하룻밤. 그냥 하룻밤 놀고 안녕 이제 우리 보지 말자 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야 라는 거예요. 오케이? 나 너 되게 진지하게 생각해 이런 느낌이지. 이 부분이 얘들아 약간 나 너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 라는 느낌도 돼요. 뒷부분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나 그냥 너를 그냥 가볍게 만난 가벼운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야 라는 표현을 이렇게 more than just a night 이라고 표현을 해요. 오케이? 오케이? 자, 우드 갑니다. 우드는 뭐라고요? 과거도 되고 과거도 될 수 있고 미래도 되고. 나 지금 소리 지를 뻔했어. 미래도 될 수 있고 과거의 저의 미래도 마트로 쓸 수 있는 과거의 미래도 될 수 있는. 그리고 하나 얘들아 우드를 조금 살리고 싶어요 라고 하면 아마. 선생님이 그렇죠 아마도 라는 것도 기억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과거도 될 수 있다라는 건 일단 뭐예요? 해석이 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 미래는요 할 것이다. 과거의 미래는요 했을 것이다. 했을 것이다 정도로 해석해. 여기는 뭐지 얘들아? 나는 죽을 2번 미래. 나 죽을 거야. 아니야. 이 기회는 괜찮아, 널 위해. 아마도 괜찮아. 난 아마도 죽을 수도 있어. 그치? 오케이? 나 아마 죽을 수도 있어. 너를 위해서. 확신이 없구만. 죽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얘들아. 에이, 지금 죽으면 나 죽을 수도 있어. 너를 위해서. 자, 내가 줄게. 나
의 나를 죽게 나의 삶을. 지금 여기서 보세요. 나를 삶을 안 되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형용사 선택하는 거야. 나의 삶을. 나의 나의 모든 걸. 목숨을 줄게도 괜찮고요. 나의 모든, 모든 것을 줄게. 그쵸? 오케이. 자, 그리고 나는 또 깨닫지. 얘들아, 리얼라이즈가 왜 깨닫다냐면 리얼이죠. 현실이죠. 아이즈야. 현실화 시키다예요. 오케이? 그게 이렇게 뭉뚱그렇게 있었는데 머릿속에 딱 현실화가 됐어. 아, 그거구나. 이렇게. 뭉뚱그렇게 아, 선생님 이거 그 단어 뜻 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하다가 아! 이거야. 이게 리얼라이즈잖아, 얘들아. 오케이? 머릿속에 현실화가 되었어요? 라는 표현이야.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알게 되었어요. 자, 나는 아까 또 갈게요, 여러분. 존재한다. 그치. 바로 where? 그곳에 있어. 어떤 곳? 있어요. 그렇죠. 내가 있어야만 하는 곳. 그럼 지금 여기서 비동사는요? 존재한다. 있다, 존재한다. 있다, 존재한다고요. 여기서 비동사도 있다, 존재한다. 존재한다죠. 있다, 존재한다. 있다, 존재한다. 있다, 존재한다죠. 오케이. 아, 내가 있을 곳은 여기구나. 이거지, 얘들아. 오케이? 내가 있을 곳은 여기구나. 나는 있어야만 하는 그 곳에 딱 잘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아. 오케이? 자, when도 갈게요. when의 1번. 어디? 왜? 언제? 아, 언제? 언제? 2번. 동사하는 했던. 동사하는 동사했던. 3번. 언제 동사하는지. 동사하는? 시간. 때? 시간. 때. 그래서 동사할? 때. 네. 어. 그치? 어, 이제 안 봐도 돼요. 그치? 이제 안 봐도 되지. 와. 와. 드디어. 우린 똑똑해졌어. 와. 동사할? 전에 똑똑해졌어.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아? 아, 자, 뭐 할 때? The world. 전 세계가. 그쵸? 이 지구가 뭐 할 때? 끝날 때. Over 한 상태일 때죠. 그쵸? 그래서 be over 이게 끝나다 라고 표현하죠. 그쵸? 다 끝난 상태일 때, 즉 지구가 멸망? 할 때 이거지. 이렇게 지구가 멸망할 때 아직 지구 멸망 안 했잖아. 그래서 미래했어. 그치? 나는 기다릴 거야 라는 표현은 이상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얘들아 기다리다 말고 기다리다로 안 해야지 for도 살고 그치? 여기도 살아. 난 널 위해 기다릴 거야 보다는 얘들아 널 위해 여기 가만히 있을게 이런 거야. 나 어디 움직이지 않고 꼼짝 안 하고 여기 있을게. 추워서? 바람이 들어와. 춥지 않아요. 아니야, 춥지 않대. 나도. 아니야, 괜찮아. 춥지 않대. 자, 지금 그래서 여기서 얘들아, 널 기다릴 거야, 널 기다리고 있을 거야 보다 훨씬 낫잖아. 나 꼼짝 않고 여기 있을게. 그러니까 너 나 찾으러 돌아다니지 않아도 돼. 이러는 거지. 난 계속 여기 있을 거니까. 오케이? 너를 위해서. 자, 뚫어 보세요. 뚫어도 그림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통이 있으면 through는 이런 느낌이에요. 어, 뭔가 통과하는 느낌이지 얘들아. 슉 하면서 가는 느낌이야. 자, 이 원통이 얘들아 엄청나게 큰 뭐 우리나라 지도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얘들아 through는 이런 느낌이야. 슉, 슉. 그래서 나라 도처에 이런 말 있지 얘들아. 전국에 오케이? 오케이? 전국에 뭐 우리 지점이 몇백 개가 있어요. 이런 거 할 때 through라는 표현을 쓰거든. 오케이? 그리고 옷이 있는데 옷이 이렇게 됐어. 그러면 여기를 이 사이를 통과해서 보이죠. 네. 그래서 see through가 여기 다 보이는 거. 안 보여. 오케이? 그래서 지금 얘들아 요 통과하다라는 느낌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림처럼 기억하면 전치사는 좋습니다 했었죠. 그러면 공간과 시간을 통과하여 무슨 말이에요? 그랬어. 초월해서. 이게 공간이잖아 얘들아. 그럼 어떤 공간이든 상관없어. 내가 다 통과할 거니까. 그쵸? 이게 시간이잖아. 어떤 시간이든 상관없어. 내가 다 통과할 거니까. 그치? 그럼 뭐야? 공간도 상관? 없어. 없고. 어. 네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상관? 없어. 그리고 언제든지도 상관? 없어. 이런 거죠. 초월한 마음. 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쵸? 나는 앞으로 여전히 뭐 할 거야? 오더월 또 한 번 나왔지, 그치? 사랑할 거야, 사랑해줄 거야 이런 느낌이야. 저게 어디서 나왔었죠? 너를.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 그랬나? 에러브이에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아.
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S 한번 다시 보고요. 더 나은 감정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누구보다 너보다 그러니까 네가 최고예요. 이런 거죠. You are the best 얘들아. 그치? 비교급으로 했지만 얘들아 이거는 베스트를 쓴 거나 마찬가지야. 너보다 더 좋은 건 없으니까. 그쵸? 자, 여기 갑니다. 에브리랑 올은 다 목표 몇 퍼센트? 100%를 나타내지만 에브리는 명사에 S가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명사를 보니까 kiss 하면서 S 있고요. hugs 하면서 S가 있죠. 그러면 에브리는 안 되겠네. 그리고 보세요. 대신 저거 할 때 하나 할 때만 말하는 거, 도우즈는 여러 개들 말하는 거, 그럼 다시 한번 대신 하나니까 안 되는 거. All those kisses. 자, 저 모든 뽀뽀들과 포옹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건 얘들아, 허그는 동사도 되지만 당연히 명사로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모든 뽀뽀들과 허그들이 뭐 합니다? 깨워줍니다. 현지형 썼죠. 그쵸. 깨워줍니다. 이거 매일매일이잖아. 어제도 깨워줬고 오늘도 깨워줬고 별일 없으면 내일도 깨워줄 거야. 현재형은 그럴 때 써요. 오케이? 현재는 오히려 얘들아 너희들 이것도 잘 기억해야 되는 게 현재는 오히려 현재일 때 쓰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별일 없으면 미래에도 그럴 거야 하는 거에 현재형을 써요. 이런 거 있잖아. 나는 중학생이다. 나는 고등학생이다. 지구는 돈다. 오케이? 하고 있어. 지금 내가 하고 있어요는 그래서 딴 게 있어. B 플러스 ING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웬만큼 맨날 맨날 얘가 깨워줘라는 느낌으로 현재형이 들어간 거예요. 오케이? 자, pick. me. up. 대명사는 사이에 들어가는 게 맞다. pick on me는 안 된다. 그럼 지금 이거 마찬가지로 그 모든 아이들이 나를 깨워줘. Get up 하는 건 얘들아 Get up, wake up 상관없는데 Get up은 약간 몸을 일으키다의 느낌이고 Wake me up은요 정신을 차리게 하다의 느낌이어서 둘 다 괜찮아. 정신을 차리게 해줘. 자, in the morning 아침에 자 우리 시간에 한번 갈게요. 시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That, on, in. 기준은 그렇죠. 하루 24시간에서 오늘 쓰고요. 하루보다 작아지면 7 o'clock 쓰고요. 하루보다 많아지면 in May, 5월에 이런 식으로. 그쵸? In 2023 이런 식으로. 오케이? 하지만 하지만 예외가 세 가지 있다. 뭐라고요? 네. 아니 그것도 있었어. 이틀일 때 주말일 때 온 했었던 아침, 거. 저녁, 점심. 그렇죠.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이거는 세 개는 무조건 in 더까지 들어가야 된다. 꼭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얘들아 하루보다 작은 개념이잖아. morning은. 그러면 배운 걸로 치자면 애쓸 써야 되는데 뭐 했어요? in 썼어요. in 더까지. 세 가지 기억하세요. 오케이? 자, 아침마다 그 키스들과 그 허그들이 나를 깨워줘. 영원히 나는 너의 것 이다. 그렇죠. 이다. 그렇죠? 그리고 just know 알고 있어 이런 거지. 오케이? 뭐라는 것을 하면 생략 가능. 그렇죠? 오케이? 뭐라는 것을 알고 있어? 나는 자, 봐. 뒤에 숨어있는 게 이거야. 게임이지. Yeah. 우리 도박 같은 거 하는 것도 게임이잖아요. 그쵸? 나 그 게임 속에 내 전부가 다 존재해. 이해돼요? 그대로 해석할게요. 너희들 올인이라는 표현은 그냥 얘들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거야. 근데 왜 올인이 그런 뜻일까라는 거예요. 그쵸? 그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게임 속에 나의 전부가 다 들어있어. 이런 거. 오케이? 내 전 재산이 이 게임 속에 다 있어. 이러는 거지. 그쵸? 그래서 다 걸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리고 여기서의 얘네들의 게임은 진짜 노름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게임이겠지. 그쵸? 오케이? 사랑이라는 그 게임 속에 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 인 잘 어울리잖아. 그래서. 그쵸? 그래서 내가 다 걸었어. 여기다가. 오케이? 왜냐하면 너보다 더 좋은 건
없거든. 자, ain't 갑니다. 다섯 가지. am, not, is, not, are, not, have, not. 하나 더. has, not. am, not은 줄일 수가 없어서 이 다섯 가지 기억하세요. 그럼 여기서는요, 러브는 아니더라고. 그치? 사랑은 아니더라고. 뭐한 상태가? 눈이 먼 상태가 아니더라고. 블라인드 저거 뭐야 얘들아? 커튼 말고, 커튼 말고 이렇게 가로로 돼 있어갖고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거 우리 뭐라 그러죠? 블라인드 하죠. 블라인드 내리면 어떻게 돼요? 안 보이죠. 어, 그래서 연결 같이 해서 외우세요. 오케이? 사랑은 눈이 먼 게 아니야. 사랑은 눈이 먼 게 아니야. 사람들이 그 사람 이런 느낌이지 얘들아. 사람들이 흔히 사랑은 이렇게 눈이 먼 거라고 하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저거는 저게 뭐예요? 사랑은 눈이 멀다고. 네. This is not. 사랑은 그거다. 뭐다? 진실. The truth다. 근데 여기서 왜 더가 들어갔어? 너랑 내가 해야 되는 거. 너랑 내가 알고 있는 그거의 느낌이에요. 오케이? Open a door 안 한다 그랬잖아. Open the door 해야지 그 더가 돼서 얘들아 너랑 나랑 알고 있는 그 문을 열어 이런 느낌이 된다고 했잖아. 그쵸? 사랑은 사랑 안에는 너와 나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진실이라는 게 존재해. 이런 거지. 이랬어? 이랬어? 자 그리고 나는 흣 놓을 거야. 아, 미리 숨어 있어요. 나는 놓을 거야. 너를 어디에다가? 어, 내 생각한, 내가 이제 생각하는 막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꼭대기에 놓을 거야. 그치? 얘가 둥둥 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썼다는 건. 그쵸? 꼭대기에 딱 올려놓을게. 너 거기 잠깐 앉아있어. 이러는 거지. 여기 잠깐 서 있어. 이러면 어찌 발이 닿든 엉덩이가 닿든 닿잖아. 그쵸? 그래서 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나는 너를 제일 꼭대기에다 올려놓을 거야. 즉, 너를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생각을 할 거야. 얘 At My Most에서도 이런 표현 했었어, 이 남자애. 어? 맞아요. I put you first, 이런 식으로. At My Worst에서 이런 표현 했었어. 자, 그리고 나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당연히 너겠죠. 너를 최우선순위로 놓고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여기는 지금 계속 흐름이라서 그쵸? 그리고 나는 아 하고 깨달았어. 뭐라는 것을? 여기는 연결되어 있어서 더 잘 보일 거야 얘들아. 내가 바로 그곳에 있다는 것을. 어떤 곳? 내가 있어야만 하는 그곳. 오케이? 내가 있어야만 아 여기가 바로 내가 있어야만 하는 곳이구나 라는 거를 내가 깨달아. 자 그리고 너는 get 보세요 여러분. get이란 표현에서 얘들아 일단 1번은 have의 뜻이 있지. 얻다 가지다. 2번도 보세요. make의 뜻이 있어요. 3번 보세요. become의 뜻이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자 어떨 때요? 되게 그냥 명사만 하고 떨어졌을 때는 가지다예요. 오케이? I've got a friend. 나 친구가 생겼어. 이러는 거고요. 오케이? make는 어디서 되냐면 얘들아 뒤에 명사가 나오고 동사 표현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형용사 표현이 나오는데 그럼 이 명사를 형용사한 상태로 만들다라는 표현이 돼요. 오케이? 그리고 become도 또 나와. 뒤에 그냥 그렇죠. 형용사만 있을 때 고겟 그로우 기억나지. 그쵸? 오케이? 형용사를 만난 고겟 그로우는 be become으로 해석한다. 이거 기억하자. 그쵸? 그래서 지금 이게 2번이랑 3번이 오늘 여기서 다 나와요. 지금 get 일단 동사 처리할게요. 뒷부분에 뭐가 있는지 뭐라 그랬어? 명사죠. ready, 준비된, 형용사죠. 그럼 이거 계속 몇 번이에요? 2번, make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너는 얻다 가지다가 아니라 너는 만들었어. 나를 준비된 상태. 어, 그거예요. 오케이? 너는 나를 준비된 상태로 만들었어. 뭐 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어, 선생님 그러면 1번도 되지 않아요? ing도? ing와 ing 1번과 2의 1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지 얘들아? 2번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얘네 둘을 더할게요.
그럼 투부 정사는 어떤 느낌이라고요? 해야? 그렇죠. 해야 할 것의 의미가 강하고 물론 100%는 아니야 얘들아. 안 어울리는데 투가 들어간 것도 좀 많아요.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얘네들이 합칠게 하고 있는 것, 즉 이미 한 것의 느낌이 강하다. 그럼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 너는 만들어, 내가 나를 준비된 상태로 만들어. 이미 말한 것을 준비된 상태는 이상하지 않아? 그치?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할 것에 준비된 상태. 그치? 오케이? 말, 우리들이 해석할 때는 얘들아 이게 약간 2번처럼 들리거든? 말할 준비가 되게 만들어. 이렇게. 근데 문법적으로 가면 여기는 1번으로 가야 돼. 오케이? 말할 것을 준비되게 만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말할 것을 준비되게 만들어. 이게 무슨 말이지 얘들아? 너는 내가 말할 것을 준비되게 만들어. 무슨 말이지? 이런 말이 나오게 만들어. 이러는 거야. 너는 내가 이런 말이 나오게 만드는 여자야. 이러는 거지. 그 말이 뭐라는 것을 말하게 만들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라는 말을 말하게 만들어. 여기 됐어? 내가 할게. 여기서 I do라는 표현은 얘들아 갑자기 뭘 하는데요? 라고 했을 때 결혼할 때 얘들아 꼭 물어보잖아 얘들아. 너 얘를 신부로 맞아. 얘는 너를 신랑으로 맞아. 그쵸? 오케이? 머리가 파뿌리,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살 것을,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까? 라고 했을 때 I do. 무조건 그때 하는 대답이 I do예요. 네, 약속할게요거든. 그래서 I do 자체가 얘들아 아무것도 설명이 없이 그냥 I do 이렇게 나오면 이 do는 여기서 메리의 느낌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메리미. 그래서 너 얘들아 너는 내가 I do라는 것을 말하게 만들어라는 건 얘들아 I do라는 것을 말하게 만들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결혼하자. 널 보면 결혼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지. 그래서 아까 얘들아 하룻밤 이상의 여자야라는 표현이 넌 결혼하고 싶은 여자야라는 표현까지 여기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it to 할게요. 무슨 구문이야? 가주어, 진주어. 가짜 주어는 가짜 주어니까 당연히 해석하지 않습니다. 입니다. 아까 얘들아 get 했지? get이 뒤에서 뭘 만나면? 더 어려운 형용사 만났죠. 그럼 get은 무슨 뜻이다고요? become. 그러면 become의 ing 2번이에요. 더 어려운 상태가 되고 있는 이거죠. 더 어려워지고 이즈까지 갈게. 더 어려워지고 이즈. 더 어려워지고 다 이러는 거죠. 오케이? 더 어려워지고 있어. 진짜 주어 갈게요. 뭐 하는 것이? 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똑같이 얘들아. 형용사를 만난 동사는 뭐로 갑니다? become이에요. 선생님 막 쿨한하다 말도 안 돼 얘들아. 쿨한하다, 쿨한 놀다 말도 안 되지. 위에서 말한 거 똑같이 가는 거야. 형용사를 만난 동사는 여러분 뭐처럼 해석해도 된다? become으로 해석하면 돼. 그럼 be cool이에요 여러분. be cool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그치? be cool 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이러는 거지. 오케이? 그럼 여기서 쿨해지는 것 그냥 이렇게 해석해도 돼. 그치? 쿨해지는 게 어려워지고 있어. 더 어려워지고 있어.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앞에서는 내가 쿨한 척 할 수가 없어. 이러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또 깨달았지. 나는 딱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거. 이 세계가 끝나더라도 나는 너를 위해 여기서 꼼짝 않고 있을 거야. 오케이?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해서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할 거니까. 왜냐하면 너보다 좋은 거는 없거든. 됐어요? 나머지는 다 반복이에요.